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는 불포화 지방산, 그 대표 주자로 알려진 오메가3. 그 중에서도 그녀가 챙겨 먹는 건 바로 RTG 오메가3다. 오메가3 1, 2, 3 들어봤는데 네. RTG 오메가3는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오메가3라고 하면 중성지방이 네. 합성되는 것을 막고 이제 네. 혈관 속에 있는 묵은 기름때를 제거해서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네. 그중에 RTG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은 고순도, 고함량의 에틸 에스터 E 형태와 트리글리세라이드 TG 형태의 장점인 높은 흡수율을 결합한 새로운 네네. 형태의 신개념, 어떤 차세대의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너무 어려워서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저희 팀인데 저도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진작에. 네. 1세대는 자연 상태 그대로 추출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TG 형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불포화 지방산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포화 지방산 두 개를 가져가야 하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2세대는 이러한 1세대의 단점을 보완해서 에탄올 분자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결합을 시킨 형태가 돼서 이걸 E 형태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포화 지방은 없앴지만 천연 형태가 아닌 화학 성분인 에탄올을 넣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TG 형태와 E 형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가장 진화된 형태로 글리세롤 하나에 순수한 세 개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3세대 RTG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선에서 추출한 천연 오메가3와 RTG 오메가3의 생체 이용률을 비교 확인해봤더니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보다 무려 124%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RTG 오메가3는요, 이 멸치나 정어리 같은 소형 어종에서 추출하는데요. 이 어종별 오메가3 함량을 보면은 연어보다 멸치가 두 배나 높습니다. 작은데요? 네. 조그만한 데에서. 그래요. 게다가 이 먹이사슬 하위 단계라 죽는 녀석이나 환경오염 노출이 적어서 그렇겠네요. 안전성까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쪄졌을까? 오, 맛있겠다. 어두일니라 했던가? 너릇너릇하게 잘 익은 요즘 별미 방어 대가리 구이 합세. 오메가3가 풍부한 한상 차림이다. 아, 드디어 예, 대방어가 맛있겠다.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 잘 먹었어. 아, 김에다 싸먹으면 맛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야. 먼저 건강을 회복한 딸은 이제 어머니의 혈관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 어때요? 맛있네. 맞네요. 고기가 커서 그런지 많아요. 그럼 맛있네요. 살들에도 지금 100대 시대니까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니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냐 아니면 100세를 살더라도 내가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냐.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은 이예숙 씨의 건강한 앞날을 응원합니다.